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낙점해온 행정시장이 앞으로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지훈 제주시장의 중도 하차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이는데 원희룡 도정의 협치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늬만 공모 측근 심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제주시와 서귀포 행정시장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이뤄집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 규정상 안 해도 되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제주도는 협치행정을 강조하지만 이지훈 제주시장의 중도하차로 인한 원희룡 지사의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결정되는 제주시장 후보자가 첫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법적 실효성은 없지만 기존 인사청문회 조례 취지를 준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각하게 자격에 결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거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특별법에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원희룡 도정의 협치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이지훈 전 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개방형 직위의 제주시장을 전국 공모하기로 하고 공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응시원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원희룡 지사가 내정자를 결정한 뒤 제주도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장 인선은 9월 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까지인 극성수기가 지났는데도 제주행 관광 러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비싼 요금과 혼잡함을 피하려는 늦깎이 여름 휴가족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이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피서철이 막바지인데도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극성수기를 피하면 숙박이나 렌터카 등의 비용이 싸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일단 표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너무 혼잡하니까는 좀 여유 있게 다니기 위해서. 네. 이런 늦은 여름 휴가 현상은 항공권 예매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8월 말까지 제주 기점 항공기 예약률은 90% 가까이나 돼 항공사들은 임시편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임시편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예약률이 90%에 달하고 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투숙률이 뚝 떨어졌던 숙박업계도 늦깎이 피서객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성수기가 끝나버리면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손님이 아예 이제 예약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많이 더 문의도 오시고.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성수기 휴가 비율은 10년 새 10% 이상 줄었고 늦깎이 알뜰 휴가족은 두 배나 늘었습니다. 올여름 잇단 태풍과 긴 장마로 타격을 입었던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길어진 여름 휴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서도 보이스피싱, 즉 전화 금융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죠. 이번에는 경찰 간부를 사칭한 남자에게 속은 80대 할머니가 1,4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82살 김모 할머니는 며칠 전 은행을 찾아 수년간 들었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장이라는 남성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납치 사건의 계좌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찰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던 1,400만 원을 남성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 금융 사기였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보호해주고 있고 지금 할머니가 개인정보 유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순식간에 한 시간 이내에 빼간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 금융 사기는 189건, 피해액만 23억 원이 넘습니다. 주로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표적입니다. 예전에는 그 자녀를 납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모를 갖다가 협박하든지 공포감에 떨게해서 돈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검찰, 경찰 또는 국세청이라고 속여서. 경찰은 전화금융 사기가 발생하면 계좌 지급 정지를 112에 신청하고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제 7명의 사상자를 낸 아라동 교통사고는 브레이크 오작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인 35살 장모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은 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 미숙의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제주대학교 병원 앞 516 도로에서 트럭이 마주오던 택시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 앞으로 적게는 20mm,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예, 출근길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예, 비는 광복절인 내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고산의 기온 22도, 대정 23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남부 일부 지역에는 조금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동부지역의 낮 기온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성판하기 현재 기온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섬쪽도 흐리거나 비가 오면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겠는데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는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제주시 북동쪽 11km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제주선적 15톤급 체납기 어선 대광호가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현재 제주항에 입항했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6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업학교 개명 로비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앞서 조사를 마친 신계륜 의원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의 말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도예가 유종욱 개인전이 오는 18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며 화이무작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벤처마루 3층에서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진작가 서정희 전시회가 오는 24일까지 안덕면 사계리 갤러리 더 머뭄에서 열립니다. 제주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29일까지 농협 서귀포시지부에서 서양화가 명현숙 초대전을 엽니다. 제주 아동문학협회는 33번째 연간집 동백낭 할망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23명의 회원들이 쓴 동시와 동화 72편이 실렸습니다. 제주 다문화가정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31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원고를 접수합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순비소리는 식품품질관리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3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72국에 49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협치를 모토로 내건 원희룡 지사가 정무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조직에 다른 지방 인사를 중용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무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박정화 정무부지사와 이기재 서울본부장에 이어 협치정책실장의 김헌 씨를 임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협치정책 강화를 위해 원지사와 코드가 맞는 인사기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중앙정치를 염두에 둔 친정체제 구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정승훈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의 외국 국적 크루즈선 기항과 방문객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기항지로서의 한계와 크루즈 선석 부족 등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일대를 크루즈 산업 특구로 지정해 기항지가 아닌 모항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여름철 휴가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주기점 여객선 이용객은 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21만 5천 명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항로별 이용객은 제주 녹동항로가 6,700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목포와 완도 항로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해녀의 연평균 수입이 7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녀들의 소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녀들은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소라와 성게, 해삼 등을 잡고 연평균 76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작업 수준별 수입은 비교적 젊은 상구는 1,300만 원, 중구는 720만 원, 나이가 많은 하구는 29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